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늘도 너무 바쁘네요. 예, 이렇게 또 짬을 내가지고 녹화를 또 해봅니다. 요즘 진짜 연말이라서 그런가? 진짜 하루가 눈, 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주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청을 해달라고 요청해주신 비디오인데, 이제서야 또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이거, 이 리액션 비디오 꼭 만들고 싶었어요. 예. 히비라는 이제 한국 R&B 여성 가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하고 굉장히 재능 있는 가수죠. 이 비비가 이제 88 라이징과 손을 잡고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진출을 위한 싱글이 나온 게 있습니다. The Weeknd라고.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88 라이징은 이 The Weeknd, 비비의 The Weeknd의 리믹스 버전으로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이제 만든 곡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태국을 대표하는 우리 여성 래퍼이자 디바 밀리가 The Weeknd 리믹스 버전의 이제 뮤직비디오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히트를 얻고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밀리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되게 좀 성숙한 모습도 있고 너무 이뻐진 것도 있고, 보면서 밀리의 그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밀리는 이제는 래퍼라기보다는 진짜 다재다능한 가수로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예전에는 뭔가 니키미나즈 같은 래퍼들의 영향을 받은 어떤 래퍼로서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그냥 디바 같아, 디바. 진짜 리얼 디바 같아요. 저도 비비의 더 위켄드라는 곡을 워낙 좋아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서, 밀리가 어떻게 리믹스를 할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밀리가 부르는 The Weeknd 리믹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처음에 저는 이 무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헤드폰 광고인 줄 알았어. 오! 아니, 분명히 같은 인스트루멘탈인데 비비의 느낌과 밀리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 비비의 모습은 약간 섹시하고 좀 약간 힘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약간 밀리는 되게 경쾌하고 프레쉬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가사죠. 이 곡은 인스트루멘탈 자체가 워낙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펑키한? 펑크적인 바이브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 역시나 비디오를 보면 밀리는, 제가 항상 볼 때 밀리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표정이에요. 표정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 연기자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되게 살아있어. 오, 밀리 버전이 진짜 저는 비비 버전만큼이나 더 좋아. 그 드라이빙 뮤직 있죠? 약간 그 느낌이야. 진짜 이 버전으로 들으면은 되게 주말이 기대될 것 같아. 모든 주말들이 되게 기대될 것 같아.
목소리 진짜 좋죠. 진짜 좋다니까. 목소리가 좋으니까 뭐 랩이든 뭐 싱잉이든 그냥 막 되게 신선하게 들려. 오. 헤드폰으로 음악 쓰면서 이렇게 리듬 타는 모습들 있잖아. 나 그냥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좋은 거야. 어, 약간 순간 어떤 느낌도 났냐면 옛날에 일본의 그 전설적인 디바인 우리 리빙 레전드의 아무로 나미에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 이 영상을 보면 멋있다. 야, 또 ADA 라이징과 YPP 이런 콜라보를 또 본다는 게 또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The Weeknd라는 곡을 지금 아직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다루진 않았지만 다른 아티스트들의 영상들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다 개성 있고 되게 좋은 거 알겠는데 밀리의 느낌이 확실히 좀 개성이 독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신선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노래에서 느껴지는 힘도 있어요. 이런 스테이지나 무대를 장악하는 장악력도 되게 대단한 가수이기도 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혼자 출연해서 그냥 헤드폰 쓰고 혼자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화면이 꽉 차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받고 대단합니다. 뭐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밀리는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비비가 부른 오리지널 버전하고 밀리가 부른 리믹스 버전하고 비교해서 들으시면 되게 더 신선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둘 버전 다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리믹스라는 걸 가정했을 때 확실히 저는 밀리의 버전이 다른 가수들 리믹스한 버전들 중에서 좀 돋보인다, 좀 인상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